이거 언젠데. 오케이, 동원 2에 22 확인할 차례네요. 뭐 배웠나요? 2에 22호에서요? 예. 그 계절에 맞는 잠만요. 그 계절에 맞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절의 특징. 그렇죠. 날씨가 어떤, 자, 세 가지 배웠어요. 무슨 계절이라고 말하기. 네. 그 계절의 날씨가 어떻다라고 말하기. 네.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기를 배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또 쓰게 하겠다. 오케이. 봄이에요. It is spring. Spring 어떻게 써요? S-P-R-I-N-G. 네, 그래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봄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Is it spring? 봄이니 네. 말고요. 봄이란 대답 자체가 듣고 싶어요. 아,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이라고 묻습니까? It is spring 네. 묻는 말인가요? 네. How 전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기억 안 납니까? 무슨 계절? 무슨 계절이니라고 묻겠죠. 시즌. 계절은 시즌이고. What season is it? 전 봐요? 아니요. 오케이,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여기 뭐 보여요? Is요. Is만 보입니까? 뭐 보여요? Is하고 Is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뭐가 보여요? 비동사. Is이 보이죠? 네, Is이요. 네, Is이니까 물었죠. 네.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It is. 오케이, Spring은 봄이니까 여섯 질문 중에 무슨 계절? 얘하고 어울리네요. 무슨 계절이 영어로 뭐예요? What season?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이런 얘기 어디서 하지 않았나요? 예. Yeah. 오케이. 예. Yeah. It is spring. It is spring.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몇 번까지 해준다 했어요? 다섯 번까지 해준다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이에요. It is summer. Summer 어떻게 써요? S-U-M-M-U-E-R. 오케이. Summer. 이상한 거 처음 봤고요. 오케이, 여름입니다. Summer. 네,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It is summer. 오케이,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season is it? Season 어떻게 써요? Season. S-E-C-E-Z-Z-C-A. 아니, 또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EA가 E 됐고요. 네. SON is in season. 네. 일단 시즌 저기 썼는데다가 적어야겠다. 연습해. 여름, summer, 계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summer. 가을입니다가 나오네요. 가을입니다. It is autumn. It is autumn. 어떻게 써요? A U T U-M-N? 그렇죠. 오, 잘했어요. 가을입니다. Autumn. 아, Autumn인가?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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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입니다. Autumn. It is Autumn. 오케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뭐 하나 물어보면? 아니요. Autum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습니까? Autumn. 네? 가을이란 뜻에서 또 다른 네.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Fall. It is fall. 잘 된다 했죠? It is fall.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오지만 겨울입니다. It is winter. Winter 어떻게 써요? 이거 쉽네. W-I-N-T-R 아니요. Winter. 아, 맞다. T-E-R. Wint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제 날씨 얘기합니다. 네. 덥진 않지만 바람 불어요.
It is not. It 뭐? It's not hot. But it windy. Windy 어떻게 써요? W-I-N-D-Y. Windy 뜻이 뭐예요? 바람이 불다. 무슨 시예요? 하듯이. 헤이. 그래서 it is windy의 뜻은 아, 그래서 뭐? 어떤 시? 오케이, 그럼 윈디의 뜻은 뭐예요? 어떤 시요? 윈디. 윈디 웨더 한번 뜻일까요? 네? 윈디 웨더 하면 무슨 뜻일까요? 윈디 웨더. 웨더, 바람 부는. 웨더의 뜻 몰라요? 날씨죠, 날씨. 웨더. 아,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할 때 안 배웠나요? D레벨츠, D의 네. 1호가 날씨 묻고나 가면 네. 웨더를 네. 했는데요. 네, 웨더. 그 윈디 웨더가 뭔 뜻이에요? 윈디 웨더. 바람 부는 날씨. 어떤 날씨? 바람 부는 날씨. 그 윈디의 뜻은? 네? 윈디의 뜻은 바람이 부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뜻 보고 세 가지 종류. 비 동사요. 오케이. 바람 부니? 바람이 부니 is it windy? Is it windy? 됐습니까? 네. 바람이 불다. It is wind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not hot.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wind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은 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춥진 않지만 바람이 분다. 춥진 않지만 그럼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뭐 했던 거 똑같이 거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뭐라고요?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떠듬떠듬 멈춤멈춤 하지 말고 하세요. 네.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멈춤멈춤을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아버지께서는 낚시하고 있어요. My dad is fishing. Fishing 어떻게 써요? 네? Fishing 어떻게 써요? F-I-S-H-I-N-G. 오케이, fishing 무슨 뜻이에요? 낚시하는 중. 무슨 시예요? 어떤지. 어떤 시죠? 네. 예를 들어서 Fishingman 한번 뜻이에요. 낚시하는 남.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고 있는 사람. 네. 어떤 사람? 낚시하고 있는 사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낚시하고 있는 중이다죠. 네. Dad 말고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나요? Father는 어떻게 써요? F-I-D-E Father E-R Father입니까? Father를 물고 있네요. Father 아. Fa 혀를 왜 물까요? Father, father야, father, father라고 father. 아버지는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My father. 아버지는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낚시하고 있지 않다. My. My father is not fishing. 오케이. 너의 아버지 낚시하고 계시니? 네, is your father fishing? 그래. 너의 아버지 뭐하고 계시니? 너의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니? What doesn't you are?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너의 아빠는 뭐하고 있니? What are
너 뭐 하고 있니가 What are you doing? 너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쉬어. 그럼 What are he doing이야? What is he doing이야? What is he doing? 똑같은 비동사. 똑같은 네. 하고 있는 중이. 네. 여기는 Where are야? 여기는 you니까. You. 여기는 he니까. 그리고 어디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어? He is the... 어? 네? 어디서 다 배웠던 거 아니야? 어디서 배웠던 거 맞아요. 어? 맞습니까? 네.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네,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조깅하고 있어요. My father is jogging. 조깅 어떻게 했어요? J-O-G-I-N-G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조깅이죠. 조깅. G를 한 번 더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도보여행하고 있는... 아. My father is jogging. 저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I am hiking. Hiking 어떻게 써요? Hiking. H-I-K-I-N-G.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hiking. 전 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Swimming. I am swimming. Swimming 어떻게 써요? Swimming이요. Swimming은 S-W-I-M-M-I-N-G. 오케이. 도훈아, 너는 말하기 테스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 이렇게 중간에 멈춤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저기 틀린 것 좀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틀린 거 뭐요? 틀린 것들 다 카톡으로 보내드린다고요? 네. 다음번에 또 틀리면 안 돼요? 뭐였지?